다음에 그 301페이지, 그죠? 301페이지, 매매. 301페이지, 매매. 자, 가는데, 1번부터 가는데, 그죠? 자, 여러분, 그죠? 매매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뭐? 매매에서는 계약금, 매매의 효력. 주로 나오는 거 과실을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무슨 실? 과실. 하고 그 다음에 매매에서는 매매는 계약이고 그럼 주고받는 거는 뭐다? 동시에. 무슨 일? 동시에. 그럼 물건 나중에 하면 돈도 나중에. 그럼 물건 받았다. 받았다. 과실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과실은 점유하고 있는 자. 인도받았다.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그럼 돈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 이자. 근데 원칙은 물건 받았다. 돈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되는데? 이자. 그럼 물건 먼저 받고 돈 나중에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경우는 물건 받았다. 원칙은 받은 날로부터 뭐 줘야 된다? 이자. 근데 받았다. 돈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줘야 되지만 물건 먼저 돈 받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건 기한이 나중에 있는 경우는 받아도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거 그죠? 과실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이행 상태 있다? 동시행. 원칙은 무슨 칙이다? 박칙이다. 그 다음 물건 나중에 하면 돈도 나중에. 그래서 일방이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걸로 뭐 한다? 추정. 그지? 근데 물건 받았다. 돈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 이자. 근데 물건 먼저 받고 돈 나중에 주기로 했다. 기한이 있는 경우는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자, 원칙적으로 과실은 인도받았다. 누구? 매수인. 그럼 보통 때는 누가 점유한다? 인도되기 전에는 누구? 매도인. 근데 완납. 무슨 납? 완납하면은 누가? 매수인. 그런 거. 그 다음 매도인의 담보 책임. 꼭 시험 문제 출제하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매? 환매. 요 정도 하면 됩니다. 요 정도. 매매에서는, 그지? 매매에서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임대차로 가자, 그지? 무슨 차? 임대차. 임대차는 뭐? 뭐 하면 되노? 임대차는 뭐? 여러분, 아까 위험부담, 동시행. 동시행, 위험부담, 제3자. 양쪽 다 잘못 없이, 불능, 후발적 불능, 채무자주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불능, 뭐? 채권자주의. 근데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하면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세개 기억해야 된다. 불능 나오면은. 근데 원시적 불능 하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냥 불능 나오면 네개 기억해야 되지. 양쪽 다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채무자주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불능, 채권자주의, 대금만 청구. 채무자주의든 채권자주의든 위험 부담되면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불능 하면은 요거는 뭐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이행 불능 나오면 3개 3개 그런 거.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잘못으로 상대방 무슨 것 깨끗 신뢰 그런 요건 4개. 후발적 불능 몇 개? 3개. 원시적 불능 1개 그지 그런 거. 그 유형을 그냥 기억하는 거지. 자꾸만 이게 크게 공부해야 되는데 크게. 근데 이제 그 동시행 위험부담 제3자. 제3자에서는 주로 가벌병 수익자를 가지고 잘 출제하지. 그지?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다음 또 갑병 대가관계는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해제에서는 아까 3개 3개 하고 계약의 해제의 종류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그세 개. 세 개. 최고 이자, 손해배상. 법정 셋다 있고. 약정 뭐만 있다? 이자. 그 다음에 합의 해제 셋다 없다. 오케이. 그런 거딱 기억하고. 오 가지고 자꾸만 흔드는 거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해제권의 행사와 해제의 효과와. 그런 거. 아까 많은데 그냥 뺀 거지. 내가 제가. 큰 거는 고르라는 거지. 아까 칠판. 만약 인터넷에 처음 듣는 사람은 뭐 해야 되노?
기본 들어가서 기본 이론, 그지? 1월, 2월 한 거. 기본 이론. 계속 돌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잘 안 풀린다? 잘 안 풀리는데 문제 계속 돌려도 안 되고, 빨리 어디에 가가지고, 1, 2월 거 기본을 빨리 가서 한 두 번 돌리고 다시 문제, 그다음부터는 문제, 무슨 면허 공부하듯이. 그렇지, 지금은 어쨌든 뭐 시험 합격하려면 뭐 속전속결, 그지? 하고 딱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아까 기본 이론 두 번 들었기 때문에 약간 머릿속에 남아있거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운전면허 하듯이 답 보고 해설 보고 계속 해갖고 한 세 번 돌리는 거지. 몇 번? 세 번. 한 다섯 번 돌리고. 그 다음 시험 치러 가면은 뭐 한 거? 비슷한 거 있다고. 그 다음 딱 보면 눈에 보인다고. 계속. 그러니까 아까 문제 풀 때처럼 핵심적인 합의의 제가 들어있네 하면은 일단 뭐 이자 붙여서 하면 X, 손해배상 하면 뭐 X. 딱 이렇게 쭉 읽으면서 자꾸만 이제 자꾸만 아까 운전면허식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핵심 단어가 눈에 탁 띈다고. 핵심 단어가. 근데 아까 동시행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책임 묻기 위해서는 무슨 제공을 하면서 이행 제공하면서 청구 최고하고 나서 청구하면은 뭐 손해배상. 근데 이행 제공 없이 하면은 청구해도 무슨 여전히 무슨 이행 상태 있다? 동시행 상태 있다. 그러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럼 임대차에서도 그럼 매매에서는 계약금, 매매 효력, 매도인 담보 책임 환매인데 그럼 여러분 그죠? 여기서 꼭 나오는 거는 아까 어느 거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죠.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가 이야기가 돼야 되노? 전제가 매수인이 뭐 대금을 무슨 두 모두 뭐 했다? 지급했다. 지급하고 나서 보니까 뭐 매도인의 재산권에 뭐가 있다? 그렇지. 그럴 때 누가 책임 묻는다? 매수인이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다고. 이게 돼야 된다, 이거.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아까 그럼 매도인의 재산권이나 물건에 하자가 있다. 제일 좋은 거, 어떤 게 제일 좋은 거고? 돈 돌려받고. 제일 좋은 거, 열받으면 무슨 불? 환불. 환불을 여기서는 무슨 죄라는 말 쓴다? 해제. 이건 최고입시다. 그래서,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해제하고, 아까 그, 우리 그, 해제해지에서 해제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지. 여기는 최고 없이. 여기는 해제는, 여기는 환불. 무슨 불? 환불인데, 그럼 뭐 환불하려면 누구한테 잘못이 없어야 되노? 매수인한테 잘못이 없어야 되지. 그럼 여기서는, 그럼 제일 한 게, 아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어디에 하자가 있다? 매도인의 무슨 건에 하자가 있다? 재산권. 무슨 건? 재산권에 하자가 있단 말이지. 했을 때 그럼 누가 책임을 묻는다 빨리? 매수인이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거는 매수인이 그럼 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데 항상 여러분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저번에 있죠? 그 원시적 불능 무슨 배상? 손해배상, 실뢰익 할 때도 누구?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무슨 것?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다른 말로 표현해라. 과실 없이 몰라야 손해배상 청구할. 과실로 몰랐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항상 시험은 뭘 가려내냐면 권리자가 요건. 그럼 여기서 누가 권리자고? 그렇지. 매수인이 요건은 두 개지. 하자가 있는 줄 몰랐다. 선인 경우와 뭐 악의일 때. 시험은 어느 거? 그렇지. 악의일 때. 매수인이 몰랐다. 무조건 책임 물을 수 있죠. 하고 중요한 거는 책임 물으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무슨 뭐라야? 선이라야지. 그지? 근데 매수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은 경우는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근데 매수인이 알고 있었을 때도 매도인에게 처음부터 매수인이 계약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도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하는 거 잘 나온다고. 시험 문제 나왔다 매수인이 몰랐다 무조건 책임을 전부 못 받았다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일부 못 받았다 못 받은 만큼 무슨 배상 해제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선이다 선이면 무조건 물을 수 있다 수량이 적다 못 받은 만큼 뭐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일부가 타인 거다 못 받은 만큼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고. 그럼 매수인이 뭐 알고 있었을 때도 물을 수 있는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 근데 매수인이 알고 있어도 손해배상 딱 한 게 있다 실행했을 때는 매수인이 뭐 실행해서 무슨 실 상실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그러면 저당권이나 가등기 됐다는 거 알면서 샀잖아요 누가 돈 갚기로 하고 채무자가 매도인이 갚기로 하고 돈 다 주고 샀죠 우리 저당권에서 다 주고 샀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못 갚아가지고 실행당해 누가 약속 어겼노 매도인이 어긴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 자 실행당해갖고 소유권 상실했을 때 매수인이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일하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이거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매수인이 악일 때도 되는 거 실행당했을 때와 그 다음에 또 부부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다시 뭐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는 부부 붙였죠 전부 일부 다시 뭐 전부 일부 일때는 매수인이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무슨 배상은 없다 손해배상은 없고 손해배상은 실행 그래서 여러분 악일지라도 되는 거 금방 물어 놓 여러분 그럼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다섯 개 있거든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용익적 제한 담보적 제한 담보적 제한은 아까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다섯 개인데 자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다섯 개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그걸 일명 부부 그 다음 수량 부족 용익적 제한 담보적 제한 다섯 개인데 거기서 그럼 매수인이 몰랐다 다섯 개 다 된다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은 매수인이 뭐일 때 선일 때는 전부 다 담보 책임물을 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 무슨 제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는 못 받은 만큼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수량 부족 무슨 감액 대금 감액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용익적 제한도 됐습니까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무슨 제 해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실행당했다 선인 경우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 그럼 선인 경우는 무조건 다 된다고 하면서 무슨 배상 따라온다 손해 근데 악일 때도 되는 거 딱 뭐 부부가 실행 금방 뭐래요 다시 부부가 실행했을 때는 매수인이 뭐일 때도 악일 때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부부인 경우는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 매수인이 악일 때는 무슨 제만 해제만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실행했을 때는 무슨 제 해제인데 부부일 때는 아까 뭐 담보 책임 그 해제하거나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고 무슨 배상은 없다 손 근데 실행했을 때는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도 있다 손 유일할 때 뭐일 때도 그러면 악일 때 매수인이 악일 때 나오면 빨리 머릿속에 뭐 부부가 실행 천생특허 뭐가 실행 부부가 실행 했을 땐 부부일 때는 해제하고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 해제 일부 타인일 때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무슨 배상 없다 손해 근데 실행했을 때는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도 있다 손해 뭘지라도 그렇지 끝 담보 책임 끝났다 딱 끼워야 돼. 담보 책임 나오면 뭐 부부가 실행 뭘지라도 그 외에는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물을 수 있다 나오면 OX X 그치 손해배상은 무조건 뭐라야 선이라야 악일지라도 유일하게 있는 거 아까 뭐 했을 때 실행 근데 부부일 때는 매수인이 악일 때는 손해배상 없고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다 전부일 때는 무슨 제 해제 일부일 때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만 있고 무슨 배상 없다. 손. 근데 실행했을 때는 뭐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도 있다. 손. 뭘지라 또 그렇지. 시험 문제 나왔다. 뭘 가야 된다. 끝. 서비스 이거 나오면은. 근데 공부 어중중하게 한 사람은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혼자 공부하거나 어중중하게 한 사람은 이게 제일 어렵다거든. 나오면은 선생님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개뿔. 무슨 태. 여러분 공법을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쉽다. 공법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면은 1차는 쉽게 합격하잖아요. 제가 공부하면은. 그죠? 학개론 아까 몇 점만 받으면 된다. 40점. 근데 옛날에 제가 학개론도 강의를 했거든. 옛날에 10회 이전까지는 제가 학개론도 하고 저는 민법 전공했는데 학개론도 강의하고 공법도 강의하고 세법도 하고 공시법도 하고 딱 안 해본 거 중개사법만 안 해봤습니다. 등기법도 잘합니다. 등기. 공시법. 공시법은 공시법 24개 나오잖아요. 한 22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딱 한 이틀만 공부하면은. 옛날에 했다고. 그냥 등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제 지적법은 한 이틀간 공부해야 된다고. 딱. 그러면 이제 공시법은 60점. 세법만 조금만 하면은 세법도 옛날에 공부했기 때문에 세법은 이제 외우는 거 전체적인 거 시스템을 알거든. 공법도 시스템은 안다고. 공법은 시스템만 알면. 근데 중개사는 또 민법이 거의 한 40%까지 내잖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딱 하면 아까 몇 개월 만에 합격. 그렇지.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3개월 뭐다. 불가능하다. 좋아요, 구독 아무리 눌러도 안 된다. 요거. 딱 여기서 오늘 딱 학원에 온 거 팁. 담보 책임 묻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돈 다 줬다? 그러면 줬는데 무슨 건에 하자가 있다? 재산권. 완전하게 이전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누가 매수인이 누구에게 매도인. 제일 좋은 거는 무슨 죄 해제 하면서 무슨 배상? 요건은 매수인이 뭐라야? 선이라야.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 근데 실행해가지고 소유권 상실. 그럼 소유권 못 받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매수인이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뭐 이런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큰 거. 여기서 몇 개는 오냐면은 매매에서 두 개. 요거 한 개 딱 찍어 놓고 여기서 뭐 계약금에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환매에서 나오든. 그럼 임대차는 뭘 가면 된가? 임대차. 응? 오늘 완전 가위하는 거지. 임대차는 요건 토지 임대차. 뭐를 빌려가지고? 뭐 지었다? 건물. 그치? 토지 임대차에서는 기간이 만료하고 무슨 전, 현존 하면은 무슨 청구? 계약,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 요거. 요건 거의 뭐하고 비슷하다?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요거는 무슨 건이고? 청구권이고. 그러면 요, 기간이 끝나고 현존하면은 뭐 계약 갱신합시다. 청구. 청구니까 임대인은 무슨 택할 수 있다? 선택.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 거절.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사야 된다. 형성권. 그 다음에 요거 건물 공작물 임대차 간단하게 요거는 뭐 계약 갱신 청구는 없고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건 뭐 형성권. 근데 요 세 개 꼭 기억한다. 요 세 개 강행규정. 인정. 무슨 규정? 강행규정.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지? 그거. 그거고. 그럼 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노? 요거. 까다롭지 않다. 조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러면 이제, 건물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잖아, 그지? 사세하면 사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관계 없이, 그 다음에 뭐,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경제적 가치와 관계 없이, 무조건, 조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근데 여기는 어떻다? 그렇지. 잘 배웠네. 왜? 제가 이게 큰 시스템이라고 절대는 아니지. 그냥 외우면 못 외운다고 헷갈려서. 까다롭다는 말은 뭐가 붙는다? 조건이 돼야 된다고. 몇 개? 세 개 외워야 된다. 첫째, 소유자 동의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 무슨성이 있어야 독립성. 세 번째,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그거 가지고 내고, 여기 요거 가지고 내든지, 안 가면 뭐, 뭐를 얻은 전대. 동의 얻은 전대와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요거 가지고 낸다고. 여기서 내든지, 여기서 내든지. 그 다음에 임대차, 기본, 임대차와 전세권 비교. 그렇게 딱. 크게 나누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임대차와 전세권 비교 하면서 임대차 기본 구조. 임대차 구조에서는 뭘 관하냐면은 비용. 무슨 용? 비용.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수선하면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그럼 요 필요비, 유익비, 지출 즉시 종료 시,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 그치. 그런가. 크게 나오면 요거 한 개, 요거 두 개, 요거 몇 개? 세 개. 그러니까 임대차는 크게 요 세 개만 볼 건 치고 있으면 돼. 큰 거. 아까 해제에서는 아까 해제권 행사와 효과와 해제권, 해제의 종류는 몇 개? 세 개. 그 다음 세 개, 세 개. 꼭 큰 거. 그렇게 자꾸만 기억하는 거지. 하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문어, 무슨 면허. 돌리는 거지. 저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 야. 천생, 오랜만이야. 하면서 어떻게 지내? 그냥 살고 있어. 그냥. 못 죽어서 살고 있어. 야, 너, 뭐야, 중개사 강의한다는데 내가 시험 쳐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올풀이 문제집 이야기 하면서 그거 한 개 사가지고 무슨 면허 하듯이 몇 번? 다섯 번 풀어 돌려라. 딱 기본 강의 두 번 듣고 풀어 돌려라. 그러면 1차 합격할 수 있다. 은행 이번에 퇴직하는데,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하는데, 야, 은행 계속 개기고 싶었는데 더 이상 못 개길 것 같아. 이제 나와야 돼. 이번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어느 정도 공부한 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 요 기본 강의 두 번 듣고 무슨 풀이, 올풀이 문제집 사가지고 몇 번 돌려라. 다섯 번. 운전면허. 그 시험 치면 대충 본 거 나온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네? 자, 그럼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1페이지. 자, 매매 관해서 틀린 것. 여러분, 매매는 계약이죠. 그죠? 이제 뭐 그런 거, 매매는 계약인데, 여러분, 요 조심해야 된다. 매도인은 무슨 건? 제3권. 매수인은 뭐? 계금, 직업, 약정. 요거는 매수인은 반드시 금전, 금,
매수인은 매도인은 재산권이다. 그건 재산권은 등기 있노? 물건 주는 거 그건 물건이라 안 하고 소유권. 그럼 재산권은 소유권만 있습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것도 재산권이라고. 그런 거 이전하고 돈 받으면 그 돈 뭐다? 매매다. 그래서 매매는 꼭 물건뿐만 아니라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도 매매 목적 권리가 될 수 있다. 물건 또는 권리. 물건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권리도 된다. 예. 그러면 큰 거 뭐만 오케이 하면 되냐 하면은 크게 재산권과 대금 오케이 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번 주어. 1번 주어. 주어 빨리 찾아봐라. 지금은 주는 거는 이행이지. 주는 거는 무슨 행? 이행이지. 승립이 아니다. 승립은 아까 무슨 정? 약정. 승립은 무슨 정? 약정이고 주는 거는 뭐다? 이행. 지금 됐습니까? 예. 2번 갑니다. 자, 승립은 어떤 거? 큰 그림만 그려지면 됩니다. 무슨 건 이전하고 재산권, 대금 주기로 무슨 정만 하면은 약정하면 승립. 그럼 거기 핵심 단어는 승립이 핵심이다. 무슨 입? 승립. 승립은 뭐? 큰 거 약정. 재산권과 대금 주기로 무슨 정? 약정. 그럼 구체적으로 장소나 시기나 비용 이런 게 합의가 안 돼도 승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틀린 것. 어? 등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승립에 영향이 있다. OX, X. 뭐가 있으면 승립한다? 빨리. 큰 거. 재산권과 대금 서로 지급하기로 무슨 정? 약정. 큰 것만 약정만 하면 돼. 그럼 구체적으로 비용이라든가 시기나 장소 합의가 없어도 승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 다음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으로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매매 계약은 전형, 뭐, 낙성, 불효식, 쌍무, 유상. 요런 매수인의 주된 의무는 뭐? 대금. 무슨 금? 대금. 핵심 단어. 대금에서 핵심, 투자에서 핵심 단어. 금. 금은 반드시 돈이어야 돼, 돈. 전세금, 그래서 여러분, 전세금, 뭐라 해야 되노? 돈. 이어야 되는데,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형, 돈으로 줘야 되지만, 전세금. 근데, 돈 안 주고 기존 소유자에게 받을 무슨 건? 채권을 전세금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전세금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전세금 대신에 소유자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다. 돈 대신에 무슨 건? 채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근데 요 매매에서는 반드시 대금 반드시 무슨 전이라 된다? 금전. 다른 거 주면은 그는 매매가 아니라 뭐다? 교환.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 2번. 아까 좀 매도인은, 자, 빨리 매매. 기억해야지.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매도인은 무슨 건? 재산권은 반드시 물건뿐만 아니라 뭐, 물건은 소유권이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2번 그 지상권은 아까 어느 거로 대체할 수 있노? 재산권. 그지? 그런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에 4번 갑니다. 자, 인도되지 않았다. 다시 뭐? 인도되지 않았다. 누가 점유하고 있노? 매도인. 그럼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빨리. 매도인. 근데 무슨 납? 완납 하면은 점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누가 수취? 매수인.
그러면 그 완제되지 않으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인도되지 않았다, 누가 수취한다, 빨리 매도인, 그치, 그런가? 그 다음에 매매의 완결권은 형성권. 5번 매매의 완결권은 무슨 권? 형성권. 형성권은 무조건 제척기간 몇 년? 10년. 그 다음 예약완결권은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됐습니까? 무슨 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할 수 있고. 그래서 3번 예약완결권은 양도 없다가 아니고 무슨 다?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하는데 무슨 등기한다? 가등기. 가등기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계약금에 관해서 틀린 거. 자, 계약금은 요물계약 알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계약금은 종된 계약입니다. 무슨 또? 별도 종. 그럼 주가, 주가 뭡니까? 매매. 그럼 매매가 무효면은 종도 뭐? 무효. 그래서 2번 주된 계약과 동, 근데 반드시 동시에 승립할 필요는 없다. 자, 매도인 재산권 대금 무슨 K하고? OK하고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계약금, 계약금 얼마 주기로 하는 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번은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렸냐면 무슨 시에? 동시에 때문에 틀렸다. 무슨 시에?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말 없이 그냥 계약금 하면 무슨 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 무슨 금? 해약금. 그죠? 그 다음에 해약금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슨 옷게? 자유롭게 이행착수 전까지 자유롭게 배액 포기하고 양쪽 다 누구든지 해제하는데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5번 해약금에 한 해제는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또 무슨 착수전이니까 이행착수전이니까 원상회복이라는 게 이론상 있을 수 없다 하는 거. 그죠? 자, 5번 갑니다. 틀린 거. 자, 틀린 것인데 틀린 것인데 3번으로 가는데 그죠? 자, 주어. 두 번째 주어. 과실은. 과실은 하면은 됐습니까? 인도했다 이런 말 없으면 과실은 누가 수취합니까? 매도인. 인도했다 하면 누구? 매수인. 완납하면 누구? 매수인. 그렇지. 그렇게 기억한다. 그죠? 과실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누가 매도인에게 속함으로 매도인이 인도할 때까지 이를 함께 이전 OX, X. 되겠습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과실은 누가 수취? 매도인. 근데 완납이나 인도하면은 누가 수취? 매수인. 그 외에는 누구? 매도인.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담보 책임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죠? 요 담보 책임 들어가는데.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는 종류는 몇 개 있냐면은, 여러분,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 여러분, 채권을 매매, 아까 채권도 재산권이죠, 이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 채권이 이전하고 돈 받으면 그것도 매매란 말이지. 그건 채권 이전했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누구한테 돈 갚아야 되노? 매수인에게 갚아야죠. 근데 매수인에게 돈 못 갚았다. 그럼 매수인은 누구? 채권 이전한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묻거든. 그걸 뭐에 대한 담보 책임? 채권. 그럼 이건 시험 문제 잘 내지도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갑이 누구한테? 철수한테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다고. 누구한테? 철수에게. 근데 갑이 누구에게? 병액, 을에게 이 채권을 무슨 매하고 매매하고 돈을 받았다고. 그럼 누가 받아야 되노? 나중에 철수한테 누가 돈을 받노? 매수인, 을이 받잖아요. 근데 철수가 돈 갚으면 관계없는데 철수가 못 갚았다. 누가에게 담보 책임 묻는다? 매도인. 누구? 갑에게.
그럼 만약에 이게 철수가 이 채권을 이전하면서, 뭐를 이전하면서? 채권 이전하잖아, 그지? 하는데 나중에 누가 못 갚으면, 철수가 못 갚으면 누가 책임져야지, 빨리? 매도인. 하는데 여기에 채권에 대한 담보 책임은 두 가지. 그럼 이 지금 철수에게 아직까지 돈 받을 무승기가 도래하지 않은 변제기가 뭐, 변제기 도래 전의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와 무승기가 도래한 변제기가 이미 됐다고. 그럼 지금 누가 돈 받을 거 있다, 빨리? 갑이, 매도인이. 이걸 채권을 이전한다고 매수인한테 돈 받고, 무승기가 도래한, 변제기가 도래한, 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나중에 매매한 경우에, 자, 그럼 여기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냐 하면은, 여러분, 아까 공법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쉽다. 근데 여기 무슨 전에잖아요. 아직까지 도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나중에 누가, 채무, 철수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뭐를 안 갚으면, 돈을 안 갚으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시점을 언제로 기준하냐면은, 요 변제기 도래 전의 채권을 매매했을 때, 매도인은 가면 이 채권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가 안 갚았을 때, 채무자.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걸 했냐면은, 이건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누가 갚을 것이다. 철수가 갚을 것이다. 안 갚으면 누가 책임지겠다. 매도인. 어느 거? 변제기 도래 전의 채권을 매매했을 때는 됐습니까? 언제? 변제기의 채무자의 자력. 변제기의 뭐? 채무자의 자력을 누가 책임진다? 빨리. 자력을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도인이 책임지고, 여기는 무승기가 도래했네. 변제기가 도래했잖아요, 지금. 지금 언제든지 돈 받을 수 있죠? 됐습니까? 예. 요, 무승기가, 무승기, 변제기, 무승기, 이행기, 같은 말이다. 되겠습니까? 예. 요런 채무자의 자력을 누가 책임진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자. 자, 근데 그 6번에 2번 한번 보는데, 변제기, 아까 조금, 자, 요거, 무승기가 도래한, 변제기가 도래 전의 채권을 매매했을 때는 무승기, 변제기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고, 그럼 이미 변제기가 뭐 했다? 도래했잖아요. 됐습니까? 도래한 채권을 매매한 경우는, 이렇게 뭐, 매매할 당시, 뭐 할 당시? 매매할 당시, 계약, 무슨 당시? 매매, 당시, 매매, 뭐, 당시의 누구의 채권? 누구? 매매 당시의 누구? 채무자의 뭐 자력을 누가 책임진다, 빨리? 누가?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요, 됐습니까? 다시, 이거는 아직까지 무승기가 안 됐네? 그러면, 자, 그 채권을 이전하는 매도인은 언제의 철수의, 철수가 안 갚으면 책임지겠다? 변제기. 그럼 요거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죠.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는 언제? 요 이전할 뭐 매매 당시의 채권. 됐습니까? 누구의 채권? 매매 당시의 누구? 채무자가 지금 현재 너한테 이전할 거다 하는 걸 자력을 누가? 매도인이 뭐진다? 책임진다 하는 거고 두 개. 자, 그래서 그 여러분 그죠?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옳지 않은 것. 자, 갑니다. 여러분, 물건에 대한, 물건, 자, 이전하는 건 지금 4개죠. 권리. 권리는 아까 몇 개 있노? 5개 있지.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있고, 요거는, 물건은 2개. 1개만 있는 물건, 특정물.
여러 개 있다. 종류물, 불특정물. 한데 요거는 물건은 확실하게 소유권 이전하는데 뭐 났다? 고장 났다.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아까 했죠. 항상 담보 책임을 묻는 매수인 요건. 요거는 선이냐 악이냐. 요거는 매수인은 선이 및 뭐라야? 무과실. 맞습니까? 예. 요거는 누가 매수인입니까? 경락인. 경락 받았는데 살아있는 가처분 가등기가 있어서 경락인이 소유권 무슨 실 상실했을 때 누가 경락인이 누구한테 다시 돈 돌려받는다? 채무자. 근데 요 경매에서는 여러분 그죠? 경매에서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누구 권리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 매도인 누구고? 채무자. 무자력이다 누구? 채권자. 그런 거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은 6번의 1번 핵심 단어 특정물. 무슨 물? 특정물 매매. 불특정물 매매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고장났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악인 경우는 아예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맞습니까? 예. 1번 O. 2번 변제기가 도달한 됐습니까? 변제기가 뭐 도달한 그거 동그라미. 자, 요거 아까 변제기가 도래하면 뭐 매매 당시 변제기 도래 전 무슨 기 이행기 변제기의 채무자가 갚을 것이다. 못 갚으면 내가 뭐지겠다. 그렇지. 그럼 여기는 나오면 어렵지 않다. 채권. 채권은 뭐 잘 안 나오겠지만 자 변제기가 도달한 채권. 변제기가 뭐 도달한 채권. 언제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책임진다? 계약 당시. 무슨 당시? 계약 당시. 무슨 당시? 계약 당시. 자력을 매매 당시, 계약 당시. 지금 됐습니까? 예. 2번 조심해야 된다. 아까 뭐, 도래 전 하면 언제? 이행기. 도래 한, 도래 후 하면 뭐? 계약 당시, 매매 당시. 지금 됐습니까? 예. 2번. 자, 3번 갑니다. 무효인 강매 정책을 하자 있는 권리를 경락받는 경매에는 경락인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 빨리. 원래는 누구? 채무자.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누구? 채권자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렸다. 예. 다시 경매 자체가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아예 담보 책임 없고 아예 경매가 처음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없었던 거로 되고 아예 담보 책임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그 3번 핵심 단어 무효인 절차를 통하여 경락받은 자는 경매 절차가 무효다. 아예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고 아예 무효.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죽었던 거 전부 다 다시 살아나고 그렇다. 다시 무슨 자체가 무효? 경매 자체가 무효.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 아예 경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자, 4번 갑니다. 그 다음 매매 계약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 승립하는 관계없이 착오를 가지고 매매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담보 책임이 아니고 뭐다? 착오. 무슨 어? 착오. 자, 그 다음에 종류 매매. 자, 그럼 여기다 물건 종류 매매. 종류 매매는 아까 담보 책임을 묻게 뭐 특정물이든 한 개만 있든 여러 개 있든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하면은 해지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 근데 여러분 종류인 경우에는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으니까 나는 해지하지 않고 돈 안 돌려받고 뭐 새 물건 주세요 교환해 주세요 완전물 급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종류 매매의 경우는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던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원칙적으로, 자, 하자 없는 물건 교환을 하거나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지. 그럼 완전물 급부, 다시 뭐? 완전물 급부 교환하는 경우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거 동그라미 해야지. 무슨 시에? 동시에. 손해배상 OX, X.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맞는 거. 자, 요거는 권리 나오면은 다섯 개. 자, 고개 들고 다섯 개.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인데, 악일 때도 되는 거 뭐, 부부 실행. 그지? 근데, 그 뭐, 악일 때는 부부일 때는 전부일 때는 해제만, 일부일 때는 대금 감액만. 무슨 배상 없다? 왜? 매수인이 모이니까? 악이니까. 근데 실행은 매수인이 모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실행해서 소유권 상실했기 때문에 취득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그러면 맞는 거. 1번.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자, 저당권이 나오면 실행. 무슨 행? 실행. 제한인 경우는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하나의 OX. X, 선임뿐만 아니라 모일 때도, 유일하게 모일 때도, 악일 때도 해제하고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이건 실행. 2번, 부부죠. 모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있다 없다? 있고, 무슨 배상은 없다? 손해배상은 없다. 전부 나왔잖아요. 자, 전부, 선이 악이 다 해제고, 손해배상은 모일 때만? 선일 때만이고, 그런 경우는 전부는, 여러분, 전부 못 받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못 받으니까 제척기간 제한이 없고, 그럼 제척기간 제한 없는 경우는 전부와 실행은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왜? 이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3번 갑니다. 전부, 해제하고 손해배상.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은 선이라는 말이지. 손해배상 들어있으니까. 맞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해제하고 손해배상 하는 경우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3번 틀리고 4번. 역시 부. 선인 경우는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 부부는 선일 때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4번.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5번 갑니다. 일부. 경우 끊고. 일부는 원칙 무슨 감액? 대금 감액이지. 선이든 악이든 다 되는 거. 부는 악일 때도 되죠? 근데 일부니까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선이든 악이든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그럼 선인 경우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대금 감액 안 하고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나왔죠? 악이 매수인도, 다시 뭐? 악이 매수인도 하면 뭐? 부부 실행. 무슨 부? 부부 실행인데, 자, 일부. 무슨 감액? 대금 감액.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대금 감액 있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선이면은 대금 감액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또는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다 된다. 이제 중요하다. 여러분, 선이 무과실. 9번. 선이 무과실 하면 뭐? 물건. 특정물, 종류물. 6자. 물건을 하자, 담보, 책임. 이런 말 한다. 그럼 매수인은 선이 및 뭐라야? 무과실. 뭐? 물건 하자. 답은 몇 번? 3번. 1번은 무슨 물건? 제한 물건, 용익, 권리. 수량 부족, 요것도 뭐? 권리. 4번은 뭐? 일부 타인. 5번은 뭐? 실행. 전부 다 권리죠? 근데 3번은 뭐? 목적물에 하자. 아까 물건 하자. 고장난 거. 그럼 3번은 물건 하자를 6자. 뭐?
하자 담보 책임. 요거는 선의 및 몰아야 무과실. 하고 제척 기간은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몇 월? 6월. 뭐부터? 안 날로부터 6월. 자, 그다음 10번 갑니다. 자, 제척 기간 1년 제한 받지 않는 거. 자, 아까 좀 문제 가지고 한다. 제척 기간 제한 없는 거. 전부거나 실행. 다시 뭐? 전부거나 실행. 그럼 답은 몇 번? 1번. 답은 몇 번? 1번. 무슨 부? 전부. 취득. 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뜻과. 그 다음에 또 저당권, 전세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실행. 하면 소유권 상실하면 취득 못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 여러분 11번. 환매. 여러분, 환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시에. 무슨 시에? 동시에. 와, 그럼 기간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 그게, 환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무슨 시에? 동시에 와, 기간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11번, 환매 옳지 않은 거 몇 번? 5번.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307페이지 잠깐 쉬었다 합니다.